Times. 네, 이 기타가 상남자의 기타라고 합니다. 상남자의 기타.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핑크. 상핑크입니다. 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 어디 가서 내가 락 좀 한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네. 그리고 이 핑크가 이게 뻔뻔하게 들고 있을수록 더더욱 빛나는 색깔이에요. 네. 수줍어 하면은 약간 되게 뭐랄까 오히려 더 보는 사람이 마음에 불편한데 자기가 당당할수록 네. 굉장히 빛나는 컬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있어야 내가 어디 가서 메탈 한다, 아, 락 좋습니다. 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락 한다 소리를 안 합니다. 아. 이 정도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기타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디 가서 아 저는 락은 아니고 그냥 팝, 팝락, 모던 락 정도만 합니다. 아, 약간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핫핑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좀 야하네. 색깔이 야한 핑크네요. 되게 섹시 핑크. 예. 네. 제가 예전에 가져갔던 건 약간 버닝 핑크거든요. 네. 진짜 네. 완전 센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약간 사실은 좀 약간 란제리적인 느낌이 강한 컬러죠. 사실은 맞잖아. 그런 색깔의 속옷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사나이의 핑크. 진짜 남자 속옷 이런 색 많아요. 맞아요. 네. 아, 저 심지어 제 뽕이 아니고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저 속옷 중에 이 색깔 있어요. 있다고? 진짜로? 진짜 있어요. 진짜요? 진짜 많아요, 많아. 어, 그래요? 내가 인증을 인증을 할 수 없는데 진짜 이 색깔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 진짜 있어. 농담이 아니고 있다고 진짜로? 예, 레알 있어. 알겠습니다. 뭐 사진 찍어서 보여줘? 아니야. 괜찮아. 그러고 싶지 않아. 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또 가장 남자다운 행위는 여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남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아, 남자만 할 수 있죠. 여자가 여장을 할 수 있죠. 가장 남자다운 행위가 여장. 아, 그러면 여자의 가장 여성스러운 저것도 가장 여자다운 행위는 남장이겠죠. 여자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남자는 남장을 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네, 아, 이 팝핑크에서 무슨 네. 섹시 핑크, 버닝 핑크, 란제리 네. 핑크에서 뭐 가장 남자다운 거 여장 뭐 이런 거 여장? 나오고. 이거 원래 색깔 이름이 뭐예요? 오리지널 이름. 아 그러게. 그걸 그걸 볼 생각을 무슨... 안 하고 지금. 도대체 이게 뭔 핑크일까 이게? 플래티넘 핑크야? 어, 플래티넘 핑크인데 맞아요? 진짜 맞아요. 플래티넘 상핑크네. 플래티넘 플래티넘 핑크예요. 핑크 네. 펄은 없고 그냥 플래티넘 핑크. 상핑크야. 금핑크? 강력합니다. 아 좋아요. 금분홍이네. 금분홍. 금분홍, 백금분홍. 아, 금분홍 색깔. 강력합니다. 플래티넘 핑크. 역시. 아, 이 인트로 망한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 네. 그렇습니다. 핑크만 나오면은 약간 약간 이상해죠, 그죠? 약간 이, 살짝 예. 그 사람을 현혹시키는 예, 그런 느낌. 떠요, 이거는 솔직히 잭와일드 정도는 돼야 쓸 수 있는. 아니 잭와일드가 들면 기가 막히지. 그죠. 그 그런 일단 그 정도의 8인치가 나와줘야 돼. 그렇습니다. 8의 인치수가 맞아요. 이만해야지. 그렇습니다. 잭와일드 취미 활동이 그 바비 인형 모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실제로 그 잭와일드 그 영상 있잖아요. 네. 헬로키티로 기타 친 선생님도 헬로키티 팬이란 말이에요. 좋아. 네. 그래서 다들 이 상남자네. 헬로키티는 상남자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리뷰하시죠. 수습이 안 되는데. 네. 나도 엔간하면은 계속 끌고 가려는데 아니야 안 되겠네. 자 이건 되는 게 아니야. 자 자, 소칼 스타일 1 험싱어 플로이드 로즈 모델인데요. 네. 이게 스타일 1, 2가 뭐냐면은 스타일 1이 스트레트형, 스타일 네. 2가 그 텔레형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에 큰 카테고리를 보면은 프로 모드, 아티스트 MJ 시리즈 리미티드 USA 셀렉트 커스텀 샵 DK 있고요. 그 다음에 소칼 스타일 1, 2 산디마스 스칼 1, 2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같은 소칼이라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핫핑크 텔레로 갈 수도 있다. 아, 그렇죠. 네,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하기 전에 저 예전에 했던 소칼도 한번 볼 것 같아요. 네네네. 자, 2020년 11월 30일 날에 네, 우리 또 예전에 폭발물 처리반으로 잠깐 오셨던 원준 씨가 네, 와서 연주를 해주셨던 모델이 있습니다. 특수부대요? 네, 폭발물 처리반으로 네. 정말 파련 기타 막 이런 거 네. 와서 해주셨었는데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1 험험 플로이드 로즈 모델이니까 같은 거네요, 같은 네. 거. 네, 그때 당시보다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확실히. 그때 선생님은 유탄 발사기 RPG-7이라고 주고요. 네. 역시 사나이적인 느낌이네요. 네, 소칼 사운드 소쿨 네, 999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잘 나왔죠. 네. 네, 근데 그 다음 기타가 약간 스타일 2가 조금
점수가 텔레. 애매하게 나왔어요. 세트가 텔레라는 거죠? 네, 이건 텔레죠. 스타일 2 24 험험 HTCM 모델이었는데 이거 은총 씨랑 같이 했어요. 선생님은 이게 피시맨 플루언스 두 개가 있었거든요. 네. 피시맨인데 원래 피시맨이 이제 그냥 뭐 평화로운 느낌의 어부가 아니고 쌍끌이 어선 선장이다 이렇게 적어요. 네, 은총 씨는 BMW 1M 모델. 네, 그 정도로 강력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네요. 쌍끌이. 그 저는 이제 그 저기가 있었잖아요. 트래블 블리드. 트래블 네. 블리드 아니고 트러블 앤 블리드. 8.5, 8.0, 8.0. 강력하게 좋네요. 강력했어요. 네. 그 다음에 윌리케이랑 함께했던 소칼도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1 험싱엄 플로이드 로즈 E 모델이었어요. E 모델. 요거는 지판이 에보니였습니다. 아 맞다. 지판이 에보니. 오늘은 메이플이죠. 하나, 네, 하나 그 차이가 있어요. 78점 나왔고요. 선생님 메탈 부활해라. 윌리케이님은 범용성을 얻은 메탈 기타, 저는 슈퍼밴드 슈퍼기타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메이플 지판으로 한번 오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64만 9천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71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돌리는 77mm, 그리고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피니쉬, 메이플 렉의 핸들업트 사틴 우레탄 피니쉬,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헤드 머신의 플로이드 로즈 1000시리즈 락킹 너트,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메이플,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혼합 공률이고요. 305mm에서 406mm죠. 스케일 길이 648mm입니다. 22 전버 프렛이고요. 네, 픽업 살펴보겠습니다. 픽업은 브릿지의 세이머 덩컨의 디스토션 TV6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미들에는 커스텀 플랫 스트랫 SSL6 싱글콜 픽업입니다. 4개는 디스토션 SH6N 모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 첫 시간에 썼던 산디마스 험험하고 비슷한 듯 다 다릅니다. 이거 TV4고 이건 TV6. 6고. 이건 SH1N, 이건 SH6N 이렇게 조금 다르고요. 미들에 네, SSL6 싱글코일이 들어간 구성입니다. 자, 이것도 컨트롤 한번 살펴볼게요. 5A 픽업 셀렉터가 있고요. 1단은 풀브릿지 픽업입니다. 2단은 브릿지 이너코일하고 미들, 3단은 브릿지 아우터코일하고 넥픽업, 4단은 미들과 넥픽업, 5단은 풀 넥픽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나 미들 단독은 없습니다. 플로이드 로즈 1000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미들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네요. 아 미들을 별로 안 믿어요. 네, 여기는 네. 그냥 공수에 빡 집중하고 네. 미드필더들이 좀 힘이 없나 봐요. 미들이 약해요. 아우 너무 아, 세. 너무 세구나. 디, 아. 역시 디스토션. 아 공격이 TV6. 너무 세다. 네. 토트넘 아니야 토트넘? 토트넘 공격 말고 없죠. 공격이 다죠. 네. 어우 세.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상남자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산디마스보다 훨씬 세네요. 진짜. 이게 픽업 이름이 사실 던컨의 JBTV4 전 던컨의 59SH1N 이건 디스토션 TV6 그렇죠. 디스토션 SH6N이니까 아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와 크다 크다 했는데 이번 시간 그거보다 한층 더 다 죽여버리겠다는 네, 진짜 다 죽여버리는 소리. 네. 와 핑크에서 바꿨습니다. 이런 느낌 네. 정말 살벌하네요. 그죠? 와, 어우 그냥 어우
어우 이게 막 중간에 막 컴프 걸린 듯한 이 소리도. 어우 야 이거 쓸만하다. 어우 쎄. 사나이. 와 이거 뭐 거의 킬링필드 아니고 킬링핑크. 밀리터리 핑크 군분홍이에요. 군분홍. 굉장합니다. 네? 군분홍도 있어. 선생님 군분홍이잖아요 지금. 아니, 군분홍이네 이거. 어허. 좋다. 강력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오늘 그 세대 중에 이게 가장 강력한 네,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락기타에서 슈퍼스에서 우리가 예전에 EMG냐, 뭐. 덩컨이냐, 무엇이 더 강력하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덩컨이 알짜가 큰 거는 덩컨이지 않나. 그쵸? 그 저기가 그 알갱이가 제일 굵고 강력한 것 같아요. 거끌거끌하고. 네. 그러니까 EMG는 그건 나죠. 면도칼 소리는 네. 잘 나는데 이 주먹으로 그냥 헤비껏 펀치로 때리는 거는 덩컨인 것 같아요. 그런 확실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약간 뭐랄까 강력하긴 똑같이 강력한데 그 EMG는 약간 크레모아 같은 느낌이라면 네. 산탄 이런 네. 느낌이라면 이건 수류탄 느낌이 네. 있잖아요. 막 더 큰 약간 네. 그런 한 방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알갱이가 네. 굵은 사운드는 역시 던컨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둘 다 정말 강력한데 강력함의 이미지가 조금 다른 느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칼 모델 같이 보셨고요.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소칼 소 잡는 칼. 소 잡는 칼. 소칼. 아, 나 이거 아, 나 이거 올해 한 줄 평 예약이다 이거. 아, 소칼. 소 잡는 칼. 와, 생각도 못했네. 와. 아, 네. 소칼. 네. 오케이, 오케이. 와, 네. 와, 이거 뭘 해도 이제 의미가 없다. 혹시 한 줄평 뭐 하시겠어요? 뭐, 너 뭐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소칼로 대성 단결인데 뭐. 와, 대박. 와, 생각도 못했네. 그렇게 소칼을 많이 보면서. 와, 이걸로 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와,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셀 줄 몰랐어. 와, 진짜 세네요. 네. 소 잡지 이 정도면. 갑자기 뇌가 없어졌어. 너무 선생님이 너무 좋은 한 줄평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뭐 소칼 하셨으니까 응. 카오킹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카오킹. 카오킹? 응. 소의 소왕. 소왕. 소왕? 왜 왕이에요? 몰라. 앞에 소가 나왔잖아. 소 나왔으니까 그냥. 네, 그냥 난, 알겠습니다. 네. 나 뭐 지금 연관이 없어. 그냥 소중에서 제일 세다. 아무 의미 소중에서 제일 세. 소중에서 제일 센 거 잡을 수 있는 칼이야. 소왕을 잡을 수 있다. 소칼 소왕. 네. 알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군분홍 이렇게 드릴게요. 군분홍. 분홍 중에 최고예요. 네. 힐링 핑크. 군분홍이네요. 군분홍.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 평균 점수 77.67. 네. 오늘 지금 보니까 네, 산디마스 76.67. 그리고 험싱싱은 78.33, 이건 77.67. 다 76에서 78 사이에 이렇게 네. 포진해 있는 70점대 후반의 점수를 다 받았습니다. 요 모양이 제일 좋잖아요. 그 우리 네네네. 제일 예쁜 모양. 제일 전부 다 꽈락이 하나도 네, 없는 그 우리가 그 꽈락을 딱 기준으로 잡을 때 2호, 1호, 1호, 1호보다 다 높으면은 정말 안정감이 좋은 기타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네, 오늘 아주 준수한 점수에 아주 튼튼한 약간 뭐 플레이어로 치자면은 육각형 플레이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샤벨 슬람이 이 정도는 쓰셔야죠. 예, 좋습니다. 참 좋다. 네. 진짜 좋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안젤리코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디럭스 애틀랜틱 L인데 두 개가 픽업만 다릅니다. 네. 첫 번 시간에는 세이머 덩컨의 엔티큐티 되게 오래된 엔티큐티. 네. 비싼 픽업인데. 엔티큐티 레트로스펙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하는 모델은 피구공입니다. 스택 피구공.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픽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는 또 종목 바꿔서 디안젤리코로 두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